국민 다 똑같아. 제 받을 사람 받고 그 김건희 여사도 조사 받을 건 받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죠? 왕이면 다 정권을 가지고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나의 가족은 배제?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이거 국가에서 이거를 얘를 구속을 회장을 구속시키고 이제 아무튼 이슈를 크게 만들면 시끄러워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묻히겠지.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이성균 사망 그것도 이슈를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기에. 네. 이성균 씨 죽는 날 저는 그런 생각을 저 영감으로 따고 왔어요. 얘가 죽으면서 또 여러 데려 가겠네. 금융다단계? 네. 그건 뭘?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가르친 거예요? 영어로? 아니. 듣고 기도를 해본 거지. 아. 듣고. 그 얘기에 듣고. 터지면 언제쯤이에요, 선생님? 이미 터졌는데 실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각,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부각이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인터넷 기사도 나고 했지만 방송에서 크게 막 때리질 않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의 실오라기를 잡고 있는 게 뭔가 해결을 해주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이슈화 시켜서 딱 터져버리면 다 죽는 거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거든. 지금 전 재산을 올인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 지인들까지 다 끌어들인 사람도 있고 일부만 넣은 사람도 있고 근데 금액의 단위가 여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왕이 바뀌어야 된다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이제 국군 2024년에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건이 또 일어나고 네. 여기까지 하셨거든요.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연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민생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민생만 생각하고 국민들이 다 같이 숨쉬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슈가 터져도 이게 진짜 국민이 다 똑같아. 제 받을 사람 받고 그 김건희 여사도 조사 받을 건 받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죠? 왕이면 다 정권을 가지고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나의 가족은 배제?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진행을 해야지 계속 늦추고 감추고 숨기고 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만들고 근데 이번에 이 대표님 그 테러 사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힐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방송하고 모든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왜 그분을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날릴까? 왜? 그분한테 그만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요.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왜? 내가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국민들 다 죽어나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진짜 이게 나라 돌아가는 경제 보면 저 TV 안 본 지 1년 반 거의 2년 됐어요. 뉴스도 안 봐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들려요. 왜? 슬픈 얘기밖에 없으니까. 좋은 얘기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막 힘든 얘기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 똑같아요. 저랑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국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수장이 바뀌어야 된다. 퇴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대표님에 대한 그 운기가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일단은 경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면 우리나라의 경제나 국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경제는 언제쯤 회복될까요? 이게 지금 경제가 너무 진짜 그쵸. 선생님 말씀처럼 민생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경제가 언제쯤 괜찮을까요? 죽을랑 죽을랑 해도 또 해 뜰 날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암흑속이지만 또 하반기 가면 조금 좋아질 운기가 보여. 하반기 가면 조금 좋아질 운기가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경제 위기가 살아나려면 퇴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만이 다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이렇게 보인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합심하면 이게 단결력이 좋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감히 기도하고 또 숙당아 씨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감히 얘기해 봅니다. 자, 좋은 날 되십시오.